편입 좋게 갖고 쓰게 돼. 늘려서도 돼. 첫 번째 늘려서도 돼. 그 추이상만 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낼 때는 한글 파일로 앞뒤 잘라고 그 보고서만 보내줘 앞으로. 아, 네. 책기는 표지는 지 일바닥 넘어가고 두 번째 칸에다 써놓고 이에다 썼어요. 나도 뒤쪽 다 잘라서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 선생님이 그거를 구글에 올려놓고 딴 선생님들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잡아주고 있거든. 빈칸이 너무 많은 링크 잡기가 귀찮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한 장씩 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이따가 또 특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몇몇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탐구 내용이 뭘 쓸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탐구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찬이 1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전력량을 계산해 보겠대. 그럼 탐구 내용에다 어떤 내용 써? 첫 번째, 전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 법칙인 온법칙을 적용해서 학교에 제출할 거지. 첫 번째 온법칙을 해. 두 번째, 전기 에너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세 번째, 전력을 계산해. 전력을 공부해가지고 거기다 칸에다 채워가는 거야. 그림 같은 것도 다 인터넷에 다운받고 뭐 하든 다 집어넣든, 아니면 좀 성의 있게 한글 파일로 그림을 그리든 갖다 놓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선생님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여기 오메법칙은 실험 내용들이 많아. 실험 내용들이 많은데 그 실험까지 추가해서 넣으면 선생님이 조사를 잘했다고 할 거야. 탐구 내용 베낀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 이론 바탕이야.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전력량을 이야기해. 이거를 채우면은 한두 바닥 세 바닥이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양식은 칸이 필요 없어. 이해해? 1. 탐구 목적. 2. 탐구 내용. 그다음에 탐구 과정, 탐구 결과, 느낀 점. 그래갖고 번호만 큰 글자로 뽑아가서 써주면 학교 제출 포인트가 11번트지. 예? 학교 제출하는 포인트가 11번트지. 그거 폰트가 그냥 폰트 크기. 그거 딱히 아니 근데 학교 선생님도 11번트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그럼 11번트 만들어갖고 자기 그거를 한번 써봐. 알겠니? 그럼 이거 탐구 내용이 이렇게 주어져. 그럼 탐구 과정은 너가 계획한 대로 계속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건이 친구한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 전자레인지에다가 식빵 등을 다른 요소가 다른 조건으로 건조시킬 때그 건조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지?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필요하지. 전자레인지 원리 찾아보면 식중파이브 물의 공명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레인지하고 이 공명에 대해서 조사해 볼수 있겠지. 공명에 대한 현상, 이런 현상이 공명이고 물이 이런 조건에서 된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중에 탐구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건조한 용도로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 얘기가 안 나왔더라. 수분이 빠진 상태 얼마 정도가 뻣뻣해져야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짜장면 먹고 거기에 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를 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소화 효소가 관련돼서 침과 관련된 말이야. 그렇다고 그렇게 침을 왜 먹는 건 아니고, 우리 먹을 때 젓가락 또는 음식물에 침이 남아있게 되면 얘들이 분해가 된단 말이야. 분해되면서 생기는 그 부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너가 이용한 게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치. 소화면은 어디에서 소화? 입에서 소화해서 소화. 그다음에 위에서의 소화. 좀 자세히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뭐뭐 하였다 이거 나 하였다 하였다로 쓰는데
뭐뭐 하였음 이런 거 말고 뭐뭐 하였다, 뭐뭐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라는 채로 써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소장에서의 소화는 소장에서의 소화는 두 개가 있지 기자에 대한 소화가 있고 또 장에 대한 소화가 있거든 그리고 내장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양분의 검출 반응이 필요하지 이런 반응을 써주면은 탐구 내용으로 이거 다 쓰면은 이것도 두 바닥 세 바닥 상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어 정리를 굉장히 잘해가고 탐구를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기술을 좀 해줘 알겠지? 학교에 제출 안 한 친구들은 생계부에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은 이 과정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본인 같은 경우 생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 그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정리된 내용들을 깔끔히 해갖고 자소서 쓰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갔겠죠? 어? 아마 올라갔을 거야 영재원에서 한 활동 같은 거 웬만하면 거의 다 써주시거든 선생님들도 딱히 니네 생계부에 쓰려고 세팅에 쓸 거 없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 다 잔뜩 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갖고 올려주시면 어? 주문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아는 뿌리기 아니라? 베스밤이라는 거지 목욕 갈 때 쓰는 비누 같아 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니? 산염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 산염기 중화반 그렇다면 1 산의 성질 뭐 그렇게 해요 어 2 염기 성질 3. 중앙 어? 내용을 학교에 제출 안 했잖아 네. 학교에 제출하는 건 내용, 탐구 내용을 기재했다 쓴 경우에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인정받는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어? 이거는 반드시 올려줘야 돼 라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는 내용 조사를 교과서 외적인 것까지 고등학교 내용까지 정확히 기술해서 써주는 게 좋단 말이야 별로이면 어? 별로이면 별로이면 교칙도 빠져빠져 끝 어? 근데 요거를 잘 쓰면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탐구대회나 이런데 어 한번 내보내볼까 하고 출품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예? 그럼 스펙 안에 스펙이 생기는 거지 승민이 뭐 썼지? 어, 바나나에 갈변 어, 바나나 갈변 바나나 갈변도 갈변되는 원인이 왜 생기지? 어, 폴리페놀 산화해소가 산화? 환원 반응이구나 산화에 대해서 조사해 또 환원에 의해서 환원에 대해서 조사해 또 관계된 게 바나나의 갈변도 있지만 사과 감자 이런 녀석들의 갈변 현상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조사해봐 예? 이거를 조사를 착실하게 하면은 2단계 면접에서 2단계 면접에서 어떤 게 유리합니까? 영재학교는 2단계 면접 없으니까 이거 디바트가 아니니까 2단계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이 안에 있어 알겠니? 면접관 선생님들은 이걸 바탕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어? 이런 반응이 있었겠구나 산화 뭐지? 환원 뭐지? 산화를 구분하는 거 뭐가 있지? 환원 구분하는 거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주면 탐구 내용이 깔끔하지 근데 탐구 내용 잘 썼어 승민이 잘 썼는데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보고서에는 좀 써서 제출해주는 게 좋아 학교에 잡아요 어 학교에 제출하는 내용은 학교 제출 용어는 적어도 다섯 장 정도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탐구한 내용들을 표나 또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 같은 걸 첨부해 갖고 해주면 더 촘촘하게 해주지.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재욱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D 안경. 너 뭐였어? 3D 안경을 했거든. 그 3D 안경이면 쟤는 지금 평방이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편광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지 편광은 여러 가지 편광이 있단 말이야 어? 일반적인 편광판에 의한 편광이 있고 반사형 편광이 있고 또
역절할 때도 평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방의 속 같은. 그래서 평방의 중요도를 쭉 적어. 근데 이 평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죠. 어떤 의의가 있어? 빛이 횡파라는 증거에다. 그래서 평방에 대해서 조사한 걸 쭉 적어. 그리고 안경의 원리를 또 여기다 적어.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한 두세 가지 찾으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너가 탐구한 내용을 쭉 적어주면 좋아. 그래서 탐구 내용을 전체 탐구 보고서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만들어줘. 이론 바탕, 이론 바탕. 알겠지? 이해해요? 이 내용을 잘 보고,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실험 보고서 같은 거를 확인할 때는 느낀 점, 결과, 결론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고찰. 고찰이라는 거 시험 느낀 점은 뭐 그냥 누가 아 좋았다. 그 누구였지? 아이 좋아. 쓴다고 했던 사람? 그런 게 쓰는 거 아니고 시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도전해보고 싶다. 또는 탐구해보고 싶다. 이런 바램들을 써주는 게 보통이란 말이야.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유찬이 친구 같은 경우 유찬이 이 일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써주고 목적이 집에서 전기요금이 겨울철에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탐구를 선택한 거거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줄이는 과정을 보았다. 아, 한 가지 팁 주면은 집에 아파트지 전력 양계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빠 에베이. 아빠 매일매일? 네. 그러면 진짜 좋네. 매일매일 사용하면은 한 달을 기다릴 필요 없잖아. 전기 절약을 위해서 하루 어떻게 썼는지를 콘센트 뽑아보고 이러면은 하루하루 비교를 할 수 있다. 근데 하루만 갖고 안 되니까 2, 3일 정도를 비교해. 그럼 표 만드는 거야. 예? 사용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봤을 때 콘센트를 뽑아놨을 때 어떤 절감 효과가 있는지 되게 좋은 자료일 것 같아. 그럼 학생 애들이 오 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아직도 주제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친구들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자바 실험실 같은 게 있어. 거기에 물리화학 같은 것들을 실험하는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는 같은 친구는 뭘 조사했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물선을 관찰했어. 그게 진짜 자바였어요? 어? 그게 진짜 자바였어. 자바야. 자바스크립트 갖고 하는 거. 자바 실험실 이런 걸 검색해봐. 그러면은 그 친구가 했던 게 이런 과정을 실험했어. 어떤 높이에서 어떤 높이에서 얘 속도를 달리하면서 던져본 거야. 그랬을 때 나랑 거리들을 비교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중에 얘가 가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나는 뭐가 있어? 위치가 주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모든 게 수치로 도표화돼서 나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갖고 실험한 친구가 있어. 정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이 자바 실험실 이용해서 이론적인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괜찮은 탐구가 있다. 알겠니? 근데 금상첨화는 자바 소스를 얻어서 자바를 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려워. 자바 나 시나 파이썬 한 친구들은 자바 자바 위에 시가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어. 파이썬 위에 시가 있고 시 위에 시랑 비슷한 거. 시 하나가 때려쳤는데 자바는 못하니까. 어떻게 할지 좀 잡혀요? 네, 네. 잘 정리 잘해야 돼. 범인은 다 파이썬 했지. 범인은 이 정도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혹시 말하면 누가 만들어줘야 돼. 범인은 저렇게 하다가는 8월 달에 조교가 주는 아무 내용이나 막 썼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부산이 먹고 이러겠어. 갑자기 1차에서 떨어진다고. 왜? 시험서 줘서 써야죠. 어? 시도 많고 미도 많고 이러고서 나도 시험 붙었는데. 나도 영어고 야, 난 수학이야.
나 경조들 그래도 하시는 좀 그래도 하시잖아 수업 필드 하시잖아 하라니까 하잖아 그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삐고 씨도 안 나오 근데 너 수학 과 A잖아 수학 과 B잖아 이러다가 제출할 때는 꼭 한글 파일로 그 답장하고 그 뒤쪽에 부속물만 보내줘 그 다음에 그거는 안 올리고 한번 다 쓴 다음에 자기 내용이 물리다, 화학이다, 생물이다 그러면 학교에 제출 요건 학원 선생님들한테 꼭 한번 확인해갖고 제출에 잘못된 내용 없게끔 하려고 어? 내용의 이론이나 실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가서 미리 선생님 카톡 다 알고 있잖아 선생님 카톡 다 알고 있잖아 선생님 나밖에 몰라? 네. 승민이는 인간관계가 별로구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든 방법을 물어봐갖고 한번 문의해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20력 장력 아니 90력에서 소바람이 1번 장력하고 장력만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90력의 역할하는 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운동하는 물체는 작용하는 힘들이 여러 종류가 될 수 있는데 그 힘들이 예준이가 중국거리가 많구나 예준이가 친구가 뭔지 아 너는 일단 온몸칙 써야지 그 다음에 온몸칙하고 도선저항에서의 저항의 크기를 봐야 돼 R이라는 게 5 곱하기 S분의 L이라는 식이 나오거든 이 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그러면 도선의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값이 커지지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값이 감소되겠지 그런 관계를 갖고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원리가 어떻게 되지? 한번 그 실험 대략적인 그림을 쌤한테 그려서 보내주던가? 될지 안 될지 쌤 생각해봐야 돼 해봤어? 실험한 거야? 한번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줘봐 그 다음에 또 음악이 나왔단 말이야 음악은 또 음악의 조작입은 공이가 있네 공이 아니지 그려? 진병이야? 나름 한 옥타브 간에 음정 한 음정이 한 옥타브 간에 진동수는 두 배만큼 소리가 차이나. 어 그러면 피아노 건반은 뭐 전체 몇 개가 있지? 118. 지랄. 난 욕한 거지 18. 88. 28. 88이요? 어 88. 88. 우리나라 올림픽 언제 열렸지? 88. 88년도. 피아노 건반 몇 개? 88개. 농구가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쌀을 얻기 위해서 벼 한 포기 한 포기에 손 대야 되는 횟수도 88번 라면은 물이 어떨 때 그래? 88 끓일 때 88 8도비 어? 하늘에 있는 별자리 수? 88개 기적을? 어 야 앵간 남쪽 하늘, 북쪽 하늘 별자리 전체 수는 88개 88개로다 자 88 88 저게 자, 아, 진짜 시끄러워. 그래서 요 음에 대해서도 한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옥타브에서 다음 옥타브까지는 12음계만큼 차이가 나. 12음만큼. 그렇다면 어떻게? 하얀 것만 검은 것만 하얀 것만 검은 것만 하얀 것만 하얀 것만 검은 것만 하얀 것만 검은 것만 하얀 것만 검은 것만 하얀 것만 하얀 것만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건반 하나 하나 사이가 진동수가 2의 12 제곱근배만큼 차이나 약 1.04배만큼 차이 난다 그리고 우리 화음을 만들잖아
빵을 만들 때 기본 화음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으뜸 화음. 솔시레. 도미솔. 도미솔. 버금 화음. 솔시레. 솔시레. 버금 딸림 화음. 파라솔. 아, 파라. 나시도. 파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의 진동세비가 3대 4대 5야. 그 경우에 가장 소리가 아름답다. 어,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어. 소리 음정은 진동수가 간단한 정수배일 때 가장 소리가 아름답다. 어울림이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 오케이? 그렇다면 기술은 다 물리야?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과학교육이 어떤 교육이야? 지난번 스팀이잖아. 공부 잘하는 스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앤 매스매틱스. 그래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원해. 그게 예술경제야. 그거 갖고 예술경제학 교수면은 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 굳이 영재학 교수지 않을까? 청소년들은 영재학 교수지 않을까? 돈이 차라리 영재학 교수가 가능성이지 않을까? 차라리 제가 진짜 영재학 교수지 그럼 차라리 영재학 교수가 어떻게 해? 영재학 교수가 확실해. 아니 지금 이 방법 가면 면접 봐봐. 불쌍하잖아. 물론 그러니까 일반고 가면 살짝 일반고 가면 그 학교 애들도 불쌍하고 솔직히 범인 일반고 갈 거예요. 근데 일반고 가면 애들도 불쌍하고 범인도 불쌍해. 그러니까 범인끼리 왜 범인한테 그러니? 아니 근데 영재 범인이 잘생긴 사람이잖아. 아니 어제한테 또라이든 또라이들끼 놀았는데 또라이라고 욕한 거야 지금? 무슨소리니 개혁아? 아니 근데 또라이 많이 쓰는 건데 다른 말도 또라이 없어. 지들 구정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쓰는 말이 없어요 지금 또라이. 근데 뭐 지금 확실히 나오는 거지. 옛말에 그거 있잖아. 평양감사도 평양감사가 뭐야? 몰라요. 평양을 다스리는 원리. 아, 김정은? 평양. 평양감사. 지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자, 평양이 옛날에는 부산보다 큰 도시야. 지금 이상한 거. 어? 지금 이상한 거. 석영이라고 말이야 평양. 지금 간단하지. 줄어들었나. 자, 그러면 작용하는 것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느 노 자기 거 얘기 안 해준다. 시랄이야. 어, 시랄. 뭐 냉기 있어야지. 승우. 나 그래. 승우? 저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결 시간 없었어. 사는 놈이야. 근데 얘도 업무 많은 줄 알아요. 본인은 지금 완성 단계야. 얘는 지금 자소서로 가야 돼. 너희들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야. 그냥 먼저 버리고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너를? 너를? 그렇게 감이 있잖아. 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 방향을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이라도 쫓아오겠지. 나중에 8월 달에 들어온 애들하고 한번 합쳐 갖고 써야지 뭐 어떡하겠니? 집안이 싫겠는데. 지금 선생님이 요걸 덜빵 하는 것은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소서 연 때까지 선배들 보면 니네들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썼거든? 이거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정시켜주는데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가장 심했던 거. 얼음을 물에다 용해야 용해 컵 갔어요 배요? 갔어요? 갔어요? 오키간도 오키간도 그런 엉터리가 부족하시게 하는 선생님이 장군 선생님이잖아. 미쳤다. 근데 나는 못 붙일 것 같아. 이미 저질러진 걸 어떻게 그거 갖고 어떻게든 붙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니? 원석 선생님 엄청나게 개고생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카톡 빼주고 술을 줄 텐데. 선생님 단축에다가 학원 단축에다가 나 제 면접 듣지 마. 아 맞다 맞다. 안 해요. 그냥 면접해서 어? 더 막 빌릴 수 있잖아. 말을 안 들어? 말이 돼야 조지. 똑같아. 뭐라고 하면은 발전을 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 안 해. 스스로 다. 자기만의 세계를 발전을 안 해도 기본치가 제일 쩔어가지고 쟤는 근데 그게 순발력이나 기본기가 성적을 좋게 만들어주진 않아.
평생 학습 태도가 좋아요. 결국 걔는 평생 처단했어. 면접 한 번 딱 하고 면접 늦지 마세요, 쟤. 그럼 원석쌤하고 쭉 장착했지. 원석쌤하고 사원쌤 뒤지게 고생했어. 그럼 이제 사원쌤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다는데. 나는 고생하기 싫어서 빼주세요. 너무 나빠한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내가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 다른 더 잘 나가는 친구들도 더 노력하는 친구가 좋은 게 낫지 않아? 그 다음에 반드시 학습 내용은 생기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자소서 굉장히 잘 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자소서 굉장히 잘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어때? 좀 떨어졌어. 왜? 생기부에 없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쓰네. 생기부에 있어. 됐어. 어우 말고. 근데 그게 참 그 물 그거를 주제가 뭔지 알아? 어? 물? 에? 그게 있더라. 그걸 왜 넣어줘 선생님? 봤던 말이 잘 맞아. 선생님들도 딱 생각하고 어? 뭔가? 야 얼음을 물에다 넣으면 무한정 들어가잖아. 용해도 어딨어? 넣는 대로 다 넣는데. 그럼 용매가 뭐고 용질이 뭐지? 녹을 때나 용매 용질을 따지지. 얼음과 물? 보통 용매 용질 따질 때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은 거. 고체가 액체 분화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용질. 어? 물이 소금에 녹아 들어갔다 얘기 안 하잖아.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또 다른 아이가 이런 게 있었어. 방문이 있는데 방문을 닫는 거야. 그럼 어떨 때는 잘 닫히고 어떤 때는 잘 안 닫히잖아. 빵 그 탐구 주제도 아니야. 어, 방문을 다 막아놔봐. 닫으면 방 안에 압력 때문에 튕긴단 말이야. 이거 창 이거 문 열어놓고 저거 닫아봐. 안 닫아도 아마 빵 닫힐 걸. 그거 갖고 탐구 주제 쓴 거야. 맞네? 괜찮은데? 괜찮아? 되지 않는데 이거 주제가 뭔데? 나 마음 아프다. 주제가 뭔데 그게? 문현님의 압력의 마법. 압력의 마법. 그런 경우에는 면접관 선생님들이 그 탐구 주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안 해요. 하나 날아가는 거야 기회가. 그럼 세 개 다 말도 안 되는 거 쓰는 거. 너를 훌륭했어. 너 왜 왔니? 세 개가 말 안 되는 거 질문할 때는 이런 걸 질문할 거야. 분량이 뭐지? 네? 비율이 뭐야? 오범칙 한번 얘기해. 역학적인 어디 보조법칙이 있대요. 태풍이 뭐야? 육풍이 뭐야? 왜 생기지? 이런 것만 질문할 거야. 흔히 말하는 교과 질문. 면접도 운이야.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요 대체로 꽤 반드시 나냐. 지금 나중에 물어보는 게 면접 대비할 때 물어보는 게 면접할 때 물어보는 게 생기부 내용 물어보지. 생기부의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 지금 독서록 챙겨놓는 것도 중요해. 독서록 진짜 잘 물어봐.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 독서록 중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어떤 특별한 기분에 의해서 그 책을 쓴 거야. 책을 쓴 이유가 있어. 돈 벌라고 쓴 게 아니라. 책을 쓴 이유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봤나. 이 책 왜 썼지 저자가? 근데 그 친구는 알고 있었어. 좀 독특한 내용이었나 봐.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썼습니다. 어떤 내용 갖고 있지? 다 설명했어. 독서록도 챙겨놔야 돼. 그 아무튼 생기부 내용. 생기부에 독서록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올려놓은 거. 나이스에 올려놓은 독서록들 있지? 지금 있어? 여기 없구나! 저 있는데요. 어? 있어? 이거 안나 얘기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 독서록도 챙기면 생기부 이야기. 그 다음에 자소서 이야기. 세 번째 일반 교과 이야기. 그 다음에 인성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처음에 물어보는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물어봐. 특히 자소서 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선생님들도 한 달 동안 하니까 지쳐. 대충 본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이거 하느라고 잘 못 읽어봤어. 하고 대충 학관 질문이나 해야지. 하고 학관 질문들이 많아. 그냥 과학 전반.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과학책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정의들 또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심화된 내용들을 물어봐. 또 얘네들은 막 섞어서 물어보기도 해. 보통 질문 많이 한 애들은 20분가량 지나는 시간 동안에 약 20분가량 지나는 시간 동안에 40여 개 질문을 받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 단답해야 되고. 거의 다 대답해. 와, 어떻게 이 학기 때 연습하잖아. 만화가 될 것 같지. 2학년 때 공부, 아니 과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면 지민처럼 말을 천천히. 오. 초반이 나는 열받기 사람. 초반이 왜 후반이 왜? 후반이 훨씬 이런 거 아니야? 서로 긴장도가 틀려. 초반에는 얼떨결에 해. 그래갖고 후에 아씨 좀 더 연습하고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나중한 애들은 떨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너 뭐 면접 뭐 나왔냐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도 떨어진 것도 그렇고. 참고로 이런 애들이 이제 작년 경우인데 인과에서 한 녀석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질문 받은 거야. 오전에 그 오후에 들어간 애한테 톡을 줬어. 이런 거 물어봤어. 걔가 인과인데 영 정도 가는 동안에 다 또 책을 대충 읽어본 거야. 그거 그대로 질문해. 그 다음 날 하는 애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전혀 다른 거 질문했어. 그래서 오후에 가면 붙었어. 와.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학원 방침은 얘기해 주지 말아요. 아주 친하게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 주지 마. 그래서 선생님도 야 이번에 뭐 나왔니? 뭐 물어보니? 뭐 물어보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알려 주지 않아. 왜? 제대로 이해 안 되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아, 그러다 모레 많이 안 되나? 부탁해가지고. 기본 방법을 그래서 스스로가 완벽해질 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금만 날렸어요? 충격보다. 지금 상당수 지금 그래도 처음 쓴 것 치고는 상당히 완성도 있게 쓴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 이상 잘 지켜가고 탐구가 탐구 내용 좀 많이 채우고 학교 제출용 학교 제출용을 좀 많이 챙겨줘. 그리고 생기부 B 하나 지워줘. 생기부 B 하나 지워달라고? 아니 지워주지 않아요. 자사고만 지워줘. 자사고만 B 지워줘. 왜 지워줘? 자사고나 예고만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데 하나 올려줘요. B를 써야지. 자사고는 예고. 과거는 안 그래? 과거는 안 그래. 과거는 대박이네. 과거 수학과는 보지 않냐? 아 그래서 아니 수학과 오빠 본다 그러는데 딴 것도 그렇지. 3학년 때 어차피 3학년 내신이 가장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가장 비중이 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실수한 과목들은 좀 이번 학기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과우수 계속 받으면 개혁이 응원해. 수학이랑 수학 교과우수 받으면 진짜 뭐 하는 순간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기분인데 근데 뭐 했어요? 솔직히 다 이진이가 수학 안 했으면 A였지. 이진이가 장혁 요런 진짜 못 나가고 있어. 자 이제 다 질문 없지? 오케이. 도서록 지금 13개만 썼는데 뭐 선생님이 도서록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뭐 안 써준다고 하면 한 학년에? 네. 그 자기 올리는 거 무한정 올리지 않니? 아니 그 제가 한 번에 붙어가지고 뭐? 한 번에 다 읽었어? 네. 제가 저번에 10권 한꺼번에 등록해달라니까 해줬던데 해줬다? 아니 선생님 그 도서록 방학기 읽었다고 어느 정도 가셨다며? 어? 도서록 어느 정도 가셨다며? 그거는 마치 봉사점수 몇 점이? 적당하냐고 묻는 아니, 너무 많이 읽었다가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럼 안 읽은 거잖아. 저는 책을 열심히 읽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좋죠. 안 읽는데 이거 어떻게 합해서 30권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진짜 안 읽는데 참고로 인과형 기준은요 3년 동안 100권이에요. 예? 진짜요?
이 근데 100권을 읽은 거를 전부 다 구감을 써서 제출해야 거의 내년 동안 근데 문과형은 졸업 기준이 100권이야 기장학원 진짜로 1년에 없어. 힘들게 없어요. 해봤자 20권 이거 1년에 자 그러면 100권이라는 100권 3일에 한 권씩 일주일에 한 권씩 나 진짜 3일에 한 권씩 읽으면서 문과형은 누가 봐 1년 안에 야. 근데 너 치킨 우리 집에 가서 치킨 먹을 거야? 대교에서 치킨 먹을까? 닥친대 1등하게 닥칠 계획이야 자 그러면 구속 원동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볼게 구속 원동하는 경우에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구속 원동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 경우에 구속 원동하는 게 가속도를 A얼이라고 한다. 이게 구심가속도라고 한다. 얼은 레이디얼이라는 말이야. 지금 방향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비교했을 수 있지. 또 얘는 m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비교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얘는 자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 원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4파 제곱 m 원 f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식들이니까 하는 주로 이용하는 것은 두 번째까지. 오케이. 주로 이용하는 건 두 번째까지. 뭐 다행이야 이거 외우려고 했어. 오메가는 t 분의 2파이잖아.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F는 뭐가 되니? T분의 1이잖아 얘는 자, 얘는 어떻게? V라는 녀석은 얼 오메가 제곱이잖아 왜 외우려고만 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나중에 주제 부족해져가지고 뭘 쓸지 모르는 친구들은요 자바 실험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보고서 잘 쓰면 선생님들이 오, 잘 썼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험실에 이거 실험장 지나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너무 그러면 이론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실제 실험하는 것 차이를 또 비교할 수 있잖아 아마 실험대회 같은데 내보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왔어? 한번 진짜 실험 한번 해보자 관심 있는 선생님이라면 과거 많이 갔나 학교 진상이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약품 안 팔면 학교 실험실사 유해주세요 과학선생님한테 얘기 드리면 과학선생님 통 아니 학교선생님? 다니던 대님이죠 과학선생님 다니던 대님이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실험해보고 싶은데 언제쯤 와라 학교 선생님들도 당직이 있거나 학교 나가시는 날 있거든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럼 너가 시험 계획서를 꾸며 갖고 가면 선생님이 와 한번 진짜 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나아요 시험지기 진짜 귀찮아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래? 한번 과학실에서 한번 해볼까? 보통 정상적인 선생님 그러셔 근데 막 귀찮은 선생님한테 그래서 뭐해?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 네 아마 앞에 얘기한 선생님도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들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자, 예. 먼저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장력만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골라서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 마찰력은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요? 네 원근법으로 봤어요 아, 자,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었어 네 구멍을 뚫어 놓고 한쪽에는 물체를 매달아 놓고 이제 예전했지 원동이 했으니까 이쪽에는 추를 매달아 놨어 추의 질량을 라디엔이고 이의 질량을 스몰 N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운동 반경이나 아래로 내려오겠지. 이거 운동 반경식 문제잖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런데 얘가 일정한 반지름을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올려요. 얘를 엄청나게 빠르게, 아니 적당한 조건 안에 돌려주는 거야. 자, 접선 방향의 속도가 V가 되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 자, 이 경우에 얘는 이렇게. 자, 라디 엔진은 아래로 뭐가 있어? 추의 무게가 있지. 위로 장력이 작용해서 실을 당겨주고 있단 말이야. 그 장력이 이 물체에게도 작용하지. 운동 방향과 어떻게? 수직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물체에게 나타나는 힘풀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라지 M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죠. 얘는 T 마이너스 라지 MC가 안 움직이지. 영원히. 따라서 이 경우에 T는 얼마가 됩니까? 라지 MC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small 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small M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small m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누구지? t란 말이야. 이 t는 m을 원동시켜. 반지름이 r이고 속력이 v라고 한다면 얘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라는 그런 힘이 되겠지. 자, 이 t 대신 넣어줘서 비교를 하면 mg라고 하는 것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이때 R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력은 얼마나 됩니까? 루트 스몰 M분의 라지 MG 어디 된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어? 근데 막 돌고 있는데 추를 증가시켰대요. 추를 증가시키면 땡기는 힘이 더 세지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속력이 일정하다면 구심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어리 좁아진 상태로 돌 거야. 예? 또는 추를 빼버리면 얘는 바깥쪽으로 돌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구심력에 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중력이 구심력 역할하는 경우를 살펴보죠. 사실은 중력의 일부가 구심력의 역할을 중력과 실의 장력의 합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도로가 있어. 도로의 단면이야. 이 도로를 버스가 가고 있어. 나 카드 두 개 있는 사람이야. 둘다 마이너스 통장에 넣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돌고 있어. 어? 그런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말이야.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직선 운동하면 아무일 없는데 회전 운동하면 이 버스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손잡이가 어떻게 되지? 어느 쪽으로 쏠리니? 회전하는 바깥 방향으로 쏠리게 된단 말이야. 왜 쏠릴까? 멀쩡히 있던 녀석이 왜 돈다고 쏠릴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이유가 원래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잖아. 그치?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원동을 하면 이쪽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해. 오케이? 그런 힘이 필요해지는 거야.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 경사가 기울어지면서 실의 장력과 이 중력의 합이 물체를 원동시키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순간에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얘가
중심으로부터 갖게 되는 이 거리를 언이라고 얘기해보자. 이건 도로마다 어느 값이 결정되어 있어. 오케이? 어느 정도 값이 결정되어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는 T라는 힘과 MG라는 힘이 합력을 이루어서 중심방향으로 뭘 갖게 될 때? 중심방향으로 중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중력은 아니지. 근데 중력에 대한 표현으로 쓰여. 장력을 모르는 대신에 동사각도로 알고 있거든. 밑변이 mg고 이 성분은 얼마가 돼? 높이 성분이니까 누구를 이용하니? 보라색의 크기는 얼마일까? 보라색의 크기 얼마지? 범인, 보라색 크기 얼마야? 보라색이 됐어요. 아니? 생명까지? MG 라이센스 앞에? 탄젠스 그렇지 탄젠스 뭐? 오 배경과 높이가 아니 이게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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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MG? 탄젠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아 좋구나 이해해요? 이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순간의 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야? mg 탄젠트 세타야. 이 값은 어리 정해진 상태에서 v로 돌고 있으니까 m 곱하기 얼마의 v 제곱이 된 거지. 자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 거지? 지랄분의 v의 제곱이 된 거야. 어? 이건 도로에서 규정 속도야. 도로 설계할 때 얼값은 주어져 있지? G만 주어진다면 얘네들은 도로를 이렇게 만들면 편리할 것 같아. 자, 여기 원래 도로면이었는데 얘를 경사를 지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뱅크라고 해, 뱅크. 또 제방이라는 뜻이야. 자, 이때 이곳에 차를 갖다 이렇게 놔봐. 같은 해당하는데 자 얘는 원래 연직 방향에 대해서 자 세타의 각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어? 이게 세타면 얘는 이 물체가 차의 바닥면의 수직이란 말이야. 그치? 차의 바닥면의 수직이면 승차감이 좋아지겠지. 몸이 끼우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큰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커브길에서 바깥쪽이 높아져. 진짜 심했던 게 있는데 요즘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는 산업도로가 있었어. 걔가 왕복 한 20차선 가까이 있는 곳이거든. 반을 쪽에 가면 근데 이 차가 편도 시차도 차들이 가는데 커브길이야. 이렇게 가. 되게 멋있어. 멋있어. 그런 게 자, 그래서 이런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 같고 잠시 후에 와서 나머지 것들과 반성력에 대한 편집을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질문 개별 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니까 보내면 돼. 그리고 조언을 해드릴게. 그리고 탐구 보고서 쓴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상의해보고 오케이 사인 받으면 그걸 토대로서 한번 자소서 지난번 선생님 줬던 선배들 썼던 거 있지? 그런 양식대로 한번 써봐보세요. 아시겠죠? 미리 한번 써보고 그 자소서는 일단 탐구 보고서를 토대로 쓰면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거든. 선생님한테 주시든가 아니면은 실장님한테 제출해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 성실하게 봐주실 겁니다. 아무도 안 보여. 선생님. 네. 이 양식을 앞에. 이 양식 주로 땡겨서 해야 돼. 땡겨가지고 앞에. 아니야. 번호를 쓰는 거야. 1. 멈추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목으로 쓰고. 아저씨한테 차임 그냥 범인. 범인들. 그래서 범인. 보고
왜 내가 그딴 별명을 쓰지? 범신 좋잖아. 범갓. 병신 같잖아 그렇게 말하면. 아니 좋잖아. 약간 놀이공이 같다. 범신.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범신 같잖아. 병신. 범신으로 말하니까 씨. 영상 시작하자마자. 나 요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라고 먼저 하는 게 뭐냐? 자, 세 번째는 마찰력이 구심력이 없다. 마찰력이 구심력. 이거 2년 전인가 이걸 설명했는데 면접 시간에 이거 두번 선생님이 계셨대. 그래서 걔는 주워 먹었어. 자, 턴테이블이 있어요. 전통적인 턴테이블은 뭘 턴테이블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쫑구. 지랄. 네? 뭐가요? 전통적인 턴테이블은 뭐가 턴테이블일까? 회전 초밥. 그 짜장면 집에 가면 LP판 돌리는 걸 턴테이블이라고 해요. LP판이 뭐지? 까만 CD 같은 거. 아, 까만 데코드. 이래는 사겠다 이딴 거. 이 레코드판을 돌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CD 같은 거. 자,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준모보다 더 무서운 바퀴벌레가 떨어졌어요. 야, 뭐다, 뭐다. 범이보다 나 무서워. 범이보다 나 무서워. 이 바퀴벌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손으로까지 아닌데 휴지로는 잡았어. 애초에 딱 잡으면 우드둑 소리 나면 어떻게 그거요? 버려야죠. 맨주먹으로 이렇게 쓴 사람. 아, 맞아, 맞아. 맨주먹까지는 아닌데 휴지는 잡을 수 있어. 근데 바퀴벌레 없어요 우리 집에? 선생님이 옛날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방위를 갔다 와갖고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가 뭘 했냐면 가스 집들이 있단 말이야. LP 가스 아세요? 어, LP 판인데 LP 가스네. LP 가스는 석유 가스지. 아, 그 프로페인하고 가스관이 바퀴벌레 안으로 가득 차서 뷰테인으로 만들어진 기체예요. 가정용 가스 연료를 옛날에 많이 썼고 요즘은 거의 다 웬만하면 도시 가스잖아. 도시 가스는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근데 메테인은 폭발하고 이런 위험성이 좀 적은데 이 LP 가스는요 폭발 위험도 굉장히 높아.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는 바닥에 가라앉죠. 확산을 잘 안 해. 그래서 고여 있다가 어디 불꽃이 튀기면 바로 폭발해요. 되게 위험해. 그래서 폭발해요. 근데 이 알바를 하는데 나 문자. 이 알바 내용이 뭐냐면 가정집에 방문을 해. 아무데나 총정물로 방문해서 어 가스 레인지 점검해 드립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 그럼 가스 레인지들이 엄마들이 바깥은 잘 닦아도 안에는 이게 무쇠들이 있거든. 무쇠들이 있다 보니까 걔네 물 했으면 어때 산화돼 버려. 그래서 부스러기 가루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산화하게 산소 결합한 거야. 그래서 얘들이 부서져. 그러면 킬 때마다 그 일부가 올라오면서 빨간 불꽃이 튀는 수가 있어. 그럼 얘네를 깨끗이 점검해갖고 청소를 해준단 말이야. 청소를 해주고 다시 다 조립해주고 가스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 가스 회사 스티커를 붙여주고 가스 주문은 여기로 해주세요. 옛날에는 참 싱크대 그거 많이 붙여놨었다. 어떤 집 가면 뭐 이래 두께가 붙이고 계속 위에다 붙여갖고. 근데 시키는 거 보면 가게부 뒤져갖고 거기 전화로 시키더라고. 아무리 많은 집에서. 그러고서는 이거를 해주는데 한 집에 들어갔어. 그때 선생님 이제 알바 이제 그만두려고 다음 애가 와서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있었어. 가스레인지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청소하면 되고 이렇게 조립하세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네. 나가야지 하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어떻게 오셨죠? 하고 물어보는데 아줌마가 나와서 가스레인지 좀 점검 좀 해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저기는 가스레인지가 안 된대. 들어오래. 들어갔는데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가정집이 아니야.
밤에 수공업하는 집이야. 집을 안칸을 빌려서 거기에서 누비 이불 만드는 집. 집안에서 긴장하는 거? 누빈 이불 만드는 긴장해서 많이 하는 거? 누비 이불 만드는 집이니까 그런 데는 가스 소모가 될까 안 될까? 밥도 시켜 먹고 이런단 말이야. 거의 안 돼. 근데 전에는 해먹기도 했었나 봐. 안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고쳐드릴게 하고 가서 용감하게 딱 뚫었는데 우와 안에 가스레인지가 실제 크기가 이 정도가 돼. 여기에 화구가 두 개가 있거든. 뚜껑을 열었는데 이 안이 바탕 화면이 검은색이야. 그게 다 바퀴고. 수를 세봤어. 그랬더니 수를 세봤다. 100만 번이야. 100만 마이. 범위가 유튜브 시작할 만한 범위는 무섭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참깨보다 작은 바퀴벌레까지 이 종류별로 쫙 있어. 와, 개성이 나와. 와, 그거 일일이 수집해갖고 탐구 보고서 쓰면? 범위야 하자. 바퀴벌레는요 불안전변태를 해요. 불안전변태 한다는 건 꼰대기 과정이 없어요. 안 섞이면 바퀴벌레야. 걔가 계속 탈피 해가고서는 이따만해지는 거야. 아, 했으면 되게 대박일 텐데. 그걸 왜 해요? 근데 이 안이 다 바퀴벌레인데 나는 이렇게 많은 바퀴벌레 처음 봤어. 한 마리만 있어도 놀래장 빠지는데 이 많은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아줌마! 아이씨, 바퀴벌레가 이렇게 올라오지. 아줌마! 했더니 아줌마가 와. 그때까지 바퀴벌레는 얘네 혹시 맨인블랙 영화 아니? 알기는 맨인블랙인데 기억해서 제이가 주인공이잖아. 아 그래. 그래 이분 분이 조지 맥도 부르고 가수도 했던 그 가수 까마니 윌 스미스. 걔가 까마니 캐비넷을 하나 쭉 열어. 그랬더니 거기 조금만 외계인이 발박을 하지. 아 맞아요. 그래갖고 얘가 걔들에게 광명을 줬잖아. 전자시계. 전자시계 조명으로 사는 애들이야. 태양을 준 거야. 근데 문을 딱 열었을 때 걔들이 어떻게 하지? 동시에? 바깥에서 환한 빛이 들어오니까? 쳐다보지. 동시에 다 쳐다보지. 바퀴벌레가 그래. 참고로 이 시절에 매니플레가 나왔을 때야. 바퀴벌레 전체. 바퀴벌레는 곤충 중에서 5가지가 돌아가는 몇몇 안 되는 곤충 중에 하나야. 아, 개소리겠다. 바퀴벌레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100만마리의 시선. 와우. 대파다. 유명스타인데요?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불렀지. 아줌마! 이랬더니 아줌마가 와봐. 얘 좀 보세요. 하더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곳에 달력이 있었어. 달력을 부욱 뜯더니 하는 행동 이때부터 바퀴벌레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바퀴벌레 리더가 있나 봐. 여기 옆에 부뚜막이 옛날 집이라 부뚜막이고 저쪽 부뚜막 연결돼갖고 요 끝에 냉장고가 있었어.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 아니요? 십계. 십계는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거야. 근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열리고 거기에 이 모세 그 좁은 길을 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피신을 하는 거야. 그거 같아. 얘들이 막 이런 폭으로 와 가는 거야. 리더의 리더. 리딩을 받아보고 효과. 그리고 100만 마리 바퀴벌레 중에 여기서 죽은 건 불과 수천밖에 안 돼. 수천 개 맞을까네. 야, 인구 1000만이 서울에다가 폭탄 한번 떨어뜨려봐. 한 방에 몇천 명 죽는다. 와, 그럼 탐구진으로 쓰면 되겠다. 근데 와,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집중포. 진짜 다 도망갔어. 전역포 아니야?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바리한 어린애들은 나와있어. 뭔 일이요? 하고서는 자기 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고쳐주고 나왔었거든. 아주머니 여기에 생선뼈가 있었어. 이 생선뼈는 왜 있을까? 아마도 쥐들이 있는 것 같아. 집에 쥐가 생선을 물어다가 안에서 포식을 하고 나머지 분량은 바퀴벌레가 분해준 건지. 그래도 당연히 안에는 바퀴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갖고 바퀴벌레 안에 그 생각이야. 그때 나중에 고쳐주는데 어리바리한 새끼들이 막 타고 올라와. 와. 와. 바퀴벌레가 막 여러 마리가 몸을 타고 올라와. 막. 바퀴벌레 싫어. 아니 불편 지경인데. 나이스는 바로 가스 폭발액이라 끼고 100만 불 가스 폭발액을 이때 실험을 해봤어. 네?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는 가스 점검을 못다녀. 왠지 아니? 가면 다 뜨거워. 다 무서워서. 그래갖고 점심시간이 지난다. 한참 지나서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 동안 놀잖아. 알바생들끼리 모여가고 길바닥에 앉아가고 논단 말이야. 앉을 데도 없잖아 딱히. 그땐 편의점도 없던 시절이다. 그냥 길바닥에 처음부터 앉아가고 노는 거야. 밥 먹고 와서 노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바카스를 하나 사 먹었거든. 바카스를 마시고 바카스 병 갖고 뭐 할까 하다가 문득 가스 폭발 실험을 해볼까? 그리고 파리를 한 마리 잡아갖고 넣었어. 파리요? 파리. 어떻게 잡는다? 어? 날라가면 확 잡으면 잡히잖아. 생포한 거예요? 어, 생포해갖고 넣었어. 나 이렇게 하면 좀 파리를 손에 살짝 잡아야지. 그래갖고 얘를 잡은 다음에 박하수병을 부탄가스로 채웠어. 가스라이터에 있는 게 부탄가스, 뷰테인이야. 걔를 채웠어. 채운 다음에 파리 못 나오게 막고 있다가 입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 붙이는 순간에 우와 엄청 놀랐어. 깨지진 않고 한쪽이 막혀있으니까 안 깨져. 이쪽으로 화염이 확 나오는 거야. 입구 쪽으로. 그리고 손등에 털이 다 탔어. 화상 안 입었어요? 털 탄 냄새가. 화상은 안 입었어. 그리고 병에서 뭔가 뚝 떨어졌는데 와 처참해. 파리가 날개가 없어졌어. 탔어. 다리도 없어졌어. 탔어. 팔이 자세히 보면 몸에 잔털들이 잔뜩 있거든. 털도 없어. 밑자야. 바닥에 떨어졌는데 얘는 다리도 없고 털도 없고 날개도 없고 바닥에서 구더기처럼 기대고. 불쌍하다. 살았어요? 살아있어. 살면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죽지. 어느 기관이 없는. 그래서 가스 폭발이 그렇게 위험하고 나는 걸 그때 안 했지. 그래서 엘비가스 되게 위험하다. 어? 엘비가스 항상 조심해. 물론 메테인 가스도 위험해. 다만 위험도가 좀 적을 뿐이야. 확산되니까. 근데 겨울철에 실내가 밀폐돼 있잖아. 밀폐돼 있을 때는 메테인 가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 전체에 확산돼. 그래서 잘못하면 가스레인지 안에 부탄가스 넣으면 라이트 있으면 진짜 맛있어. 지라 튀겨져. 집 거기에 백만 마리가 튀겨집니다. 아 집을 태우게. 근데 왜 바퀴벌레는 탈 거 같아? 바퀴벌레는 탈지. 그럼 한번 봅시다. 나는 바퀴벌레 못 만져. 이 바퀴벌레 질량이 M이고 바퀴벌레 다리와 바닥에 나타나는 마찰 개수를 U라고 해보자. 자 이때 얘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래요?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퇴치하기로 했어. 얘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쭉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튕겨 날아가겠지. 선생님 쪽으로. 그 날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각속도는 얼마가 될까? 승우이 걸리고 있었네. 저기로 꼬리 냈어. 자, 얘는 300km 합니다. 지금 얘는 접선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안 밀리려는 힘이 바로 마찰력으로 나타나. 뮤 mg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뮤 mg.
자, 그렇다면 이불책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이불책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류엠시야. 이 힘을 갖고 얘는 지금 어리머리에 있는데 각속도 오메가일 때 날아가기 시작한다. 즉 얘가 크거나 크거나 같을 때 날아가지. 그지? 날아가는 순간을 살펴보자 했는데 얘를 떠나게 하면 최소한의 각속도 계산하는 거지. 미니멈 값이야. 자,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뭐가 되니? 얼분의 뮤치가 되지.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얼분의 뮤치가 된다. 어? 얘기 나온 김에 또 재미난 얘기 해볼까? 마찰력이 부신력이 약하다는 대표적인 경우가 또 있어. 여기에서도 있어. 지금 얘는 우리 충합받잖아. 마찰력이 구신력을 역할하는 건 어디서의 작용한 힘이니? 도로와 도로와 자동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얘 도로와 자동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거는 대학물리 책의 연습 문제도 있어. 돌고 있는데 말이야. 도로와 바퀴 사이에 마찰력 때문에 얘가 어때? 버스 자체가 회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버스 자체가 도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말이야 재미난 현상이 있어. 자, 여기로부터 이 바퀴와 이 바퀴는 같은 시간동안에 같은 각도만큼 돌지. 맞아? 회전하면 같은 각도만큼 돌잖아. 그러면 얘는 각속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렇다면 이 바퀴에 작용하는 구신력이 클까? 이 바퀴에 작용하는 구신력이 클까? 어디에 구신력이 더 커야 돼? 오른쪽. 바깥쪽 아이의 구신력이 커야 돼. 왜? m 얼 오메가 제곱인데 각고 전체 힘이니까 얼이 커야 되고. 어? 그렇다면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의해서 나타나지. 맞아? 마찰력은 뮤 m이잖아. 그래 그래? 어, 그러면 안쪽 바퀴의 수직항력이 커야 돼? 바깥쪽 바퀴의 수직항력이 커야 돼? 바깥쪽 바퀴의 수직항력이 커야 돼. 그래서 커브길을 도는 버스를 유심히 보면요, 버스가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원심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심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더 센 힘으로 눌러야 되잖아. 더 센 힘으로 누르니까 바퀴가 더 많이 찌그러진 거야. 알겠나? 이해해요? 버스가 바깥쪽으로 기울 이유가 그 이유야. 오케이? 더 큰 구심력을 주기 위해서 수직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저렇게 마찰력도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마율력을 살펴보자. 원동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지. 하면은 뉴턴의 만유법칙에서 정의되는 아이디어 대표적인 예,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 지구와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보자. 물론 태양과 지구, 태양과 행성들의 운동도 마찬가지야. 근데 가장 쉽게 보는 게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한번 볼게.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의 질량은 단지 m이야. 이때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되는 곳에 인공위성이 있는 거야. 자, 이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무슨 힘을 받니? 마율력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인공위성을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 지구한테 끌려오겠네? 그래서 지구한테 다시 충돌하게 되는 거야.
흘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어때? 접선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 운동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이 지구에서 받는 만유력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small m이라고 한다. 자, 얘는 R 분의 m v 제곱이라고. 지금부터 보고서 쓰는 연습 진짜 많이 해봐. 나중에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연구직 또는 기술직이 된단 말이야. 연구직 기술직이 되게 되면 대부분 CEO하고 싶다고? 네, 저 삼성입니다. 하고 아무도 없는데 이재용이 너한테 사장에 하고 하니 몰라 그냥 재미만 그럼 기술 보고서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써낼 거야. 그때 기술 보고서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을 어때 버전업 시킨 거야. 양이 무지 많아지지. 선생님이 써본 기술 보고서 중에 가장 큰 게 200쪽짜리 정도 쓴 것 같다. 논문 아니에요? 캐릭터. 아, 근데 그거는 케이스별로 다 사진 자료를 첨부했어야 돼.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다 해서 최소 공정 조건 잡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있을 때 그 반도체에 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을 진행을 못했어. 생산 진행을 못하니까 야 빨리 실험해. 그래갖고 그걸 실험을 했거든. 그래갖고 5일 동안 퇴근을 못했어. 그 실험하느라고 5일 동안 퇴근 못하고 휴가 갔다 와서 보고서 써냈거든. 일단은 최적 조건만 잡아놓고 바로 휴가철이 있어갖고 휴가 기간이 전체가 다 쉬거든. 휴가 마치고 그 조건으로 생산하면 되니까 갔다 와갖고 기술 보고서 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했는데 뭐 쓰다 보니까 사진 첨부가 굉장히 많았고 200쪽이 넘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해야 돼. 자꾸 써보는 연습 굉장히 좋아. 너희들은 지금 워드로 치고 있지? 선생님은 손으로 썼어. 예? 손으로 200개죠? 그 사진도 프린트해서 잘라붙인 거죠? 아니 사진은 폴라로이드로 다 붙였어. 와 폴라로이드 나 옛날이다 진짜. 진짜 확실히 상상하기 힘든 옛날이다. 그 실험을 위해서 폴라로이드를 얼마 썼는지 아니? 보통 폴라로이드 필름을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거든.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는데 한 달에 엔지니어 한 명당 한 두 팩 정도를 줘. 아니면 막 빌려오거나 신청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두 팩 정도 준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무려 그거를 한 박스를 썼어. 와, 몇 팩 있는데요? 한 박스에 몇 팩이냐면 40팩에서 50팩 정도? 그냥 500장을 찍은 건데. 어? 사진은 500장을 찍은 거고. 500장 넘게 찍었지? 넘게 찍고서는 그거를 다 보고서에다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잖아. 구분해놔서 다 보고. 왜 좋냐면 폴라로이드는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위에 체크를 해놓을 수 있잖아. 메모를 해놓을 수 있잖아. 폴라로이드만 찍고 하는 거. 폴라로이드 쓰. 아, 뭐. 인화가 좀 작아도 걸리지 않아? 애들이 막 뽑고 나서 흥분을 뭐. 그게 폴라로이드잖아. 그래? 응. 그거 보는 거 했는데 그걸 모르는데 나 안 해봤어.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형광자기로도 형광자사.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인공위성의 속력은 얼마가 되지? 루트는 R분의 GN이야. 아, G는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울 수도 있는데 지구 질량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귀찮잖아. 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바꿨습니다. 루트 R 분의 G 라지얼 제곱을 써요. 어? 왜 그런지 알겠어? 중력과 속도 G는 R 제곱분의 GM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지구 반대로는 6400km를 많이들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십니다. 이 인공위성의 주기티는 얼마가 되지? V분의 2파이 R이라고 해. 어? 그렇다면 얘를 집어넣어볼까? 얘를 집어넣으면 2파이 곱하기 루트 GM분의 스몰 R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양쪽 제곱하면 K
케플러치에서 법칙 조합 법칙이라는 게 나오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유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극단적인 걸 한번 볼까? 뉴턴의 대포라는 걸 한번 볼까? 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 자, 뉴턴은 얘기했어. 나의 현 위치에서 대포를 지구가 자전하지도 않고 또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가정했을 때, 자, 임의 방향으로 빵 가고 쏴. 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84분의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오케이? 84분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도망가야 되겠네. 뉴턴의 대포 얘기를 한번 나오자. 뉴턴은 이러한 등속 원운동을 자윤학한동이라고 칭했어.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이유예요. 한 위치에서 지구의 반지름이 어릴 때 대포를 쏘는 거야. V라는 속도로 쐈어. 그래서 1초 동안 날아간 거리는 V가 되겠지. 그래? 이때 얘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 요 위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거리가 얼마면 되지? 이 거리가 1m면 되겠지. 이런 길이를 가지면 되겠지. 이 높이 h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에서 1초 동안 떨어진 거리만큼 내려오게 되면, 자, 얘는 지구상의 이 면을 따라서 지표의 표면을 따라서 운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지. 이 거리 어디야? 직각삼각형이네. r 플러스 h 즉 2분의 1 g의 제곱이 되겠어. r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죠. 자, 그때 이 값을 살펴보면 r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g r 더하기 2분의 1g의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v 제곱이 되기도 하죠. r 제곱 r 제곱 지워집니다. 그런데 자, 지구 반지름 6400km야. g는 10이란 말이야. 10m 땅이에요. 10m 퍼센트 제곱. 얘는 그럼 얼마야? 25밖에 안 돼. 6400km에 대해서 25m는 어때? 세발에 피 티끌만큼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얘는 무시하자. 그럼 V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니? 루트 G 원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낮이 어릴 때, 낮이 어릴 때 조건이거든. 낮이 어릴 때 지 아픈 데니까 뭐가 되니? G 원이 되겠지. 자, 이 속력이 약 얼마냐? 지표에서 도입해서는 약 7.9km 세트가 됩니다. 1초에 8km를 날아가는 세기로 쏘아주게 되면은 얘는 지구에서 표면을 따라서 원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켓 정도 되겠다. 그런데 혹시 레일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레일건은 우리 이거 이용한 거야. FBI. 아,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단 말이야. 이 도선을 탄화로 쓰는 거야. 그래서 걔를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날려버릴 수 있어. 자기장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또 전류를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지. 그래서 굉장히 센 자기장과 센 전류로 얘를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 자기장은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용하게 돼. 오케이? 그러면 빠르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현재까지 개발된 레일건 중에 가장 빠른 게 7 내지 8km 퍼 세크더라. 1초에 7 내지 8km 간대.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배에서 실전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쏘면은 맥주캔 같은 거 하나 날리면 건물 하나 정도는 우습게 부서진다라고. 왜? 질량은 작지만 속력이 엄청 큽니다.
보니까 운동량이 엄청나게 크겠지. 그래서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개박살 난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있을지 몰라. 약 10년 전에 ADD에서 레이더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어? 그 정도 얘기 나올 정도면 이미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야. 실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참 비밀이 많은 나라라. 선생님 친구 녀석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학 가기 전에 병역을 위해서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을 했어요. 애들하고 모일 일이 있어서 막 모이다가 너는 거기서 뭐하냐? 에이 세금이나 축내고 있지 씨X 군대도 안 가고 너 뭐해? 그랬더니 어?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고 있대. 어? 스텔스 잠수함? 어떻게? 잠수함은 우리나라 잠수함이 다 디젤이잖아. 표면에서 음파를 반사시키는 거는 도료를 갖고 페인트 갖고 작업하면 돼. 예? 음파를 잡아먹는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반사되는 녀석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야. 주로 반사되는 음파를 측정해갖고 뭐가 있다는 걸 알아내니까. 그리고 소리는 조용히 하면 돼. 엔진을 조용히 만들면. 근데 문제는 엔진이 돌아가면 엔진 주변에서 전파가 생겨요. 전자기파가 생겨요. 전자기파가 생기는데 이 친구가 하는 게 그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 알아? 네. 노이즈 캔슬링도 선배를 많이 썼다. 파동에 썼을 때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원리와 똑같게 엔진에서 생기는 전자기파가 있으면 그거와 똑같은 전자기파를 같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위상을 반대해요. 얘가 높으면 얘는 낮게 만들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거든. 그래서 소리를 잡아주는 거야. 그걸 만들고 있대. 어 그래? 야 이 새끼야, 우리나라 잠수함도 없는데 그거 만들어서 뭐해? 90년대 초반까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잠수함이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왜 없어? 있어. 에이 뻥까지 마 새끼야. 야 없는데 왜 만드니? 지금 건조 중인 것도 있어 라고 하더라. 그게 우리나라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 그거 그때 당시 많을 보는데 어? 그 많을 써도 돼? 어? 많아도 돼? 이미 우리나라 있는데 다 아는데. 아. 그때 있을 때 얘기를 안 했지? KF21 개발에 착수하였어요. 아이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아이씨 그렇게 너들 지랄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잠수함이 있었대요. 근데 만든 게 아니고 수입한 거. 노르웨이에서 폐선시키려는 잠수함을 사다가 운용을 했더라고요. 뭐 하려고? 북한에 갇혀 보내려고. 어, 강철 부대 본 적 있니? 군인 제대한 사람들 나와갖고 그게 군대 생활이 그렇게 좋은지 아직도 하고 싶은가 봐. 거기가 막 군사훈련 받고서는 서로 이제 부대별로 전투하는 모의 전투하는 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강철 군대 HID라는 사람들이 있어. HID. 그 다음에 UDU라는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야. 히드 안 했어요? 어? 히드 안 했어요? HID. 아 히드 맞다. 히드라고 안 해. HID. 히드 안 해. HID. 힘들어. 아이씨 뭐 힘들어. 참고로 히드라는 강장동물입니다. 강장동물인데 입이 곧 똥꼬예요. 눈이 입이 똥꼬고 얘는 산후동물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원무라는 걸 읽었지. 얘가 나날이 생길 때 나날이 나무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원무인데 원구가 입이 되면 성구동물이야. 그래서 강장동물은 성구동물이다. 이 안에 강장이 얘는 이배육성 동물이에요. 중배육이 없어. 중배육이 없고 내배육과 외배육이 있는데 내배육이 소화관이야. 그리고 입이고 똥꼬. 먹이를 삼켰다 입으로 뱉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닦아야 돼. 얘가 히드라. 히드라는 일반적인 감장동물의 고착생활을 해요. 대표적인 게 산호예요. 산호. 산호도 감장동물이에요. 동물이야 산호가. 산호가 동물이야.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말미잘이라는 게 있어. 바닷가에 가면 바위에 조그만 게 붙어 살았는데 물이 들어오면 딱 촉수를 내보내. 그리고 꼭 누르면 물 찍자고 이렇게 움켜지는 아이. 근데 민물에는 히드라가 있는데 히드라는 잘 안 보여. 확대경이 필요해. 히드라 먹었으면 얘네들은 다른 강장동물하고 다르게 생존에 불리하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말미잘이 덤블링을 해서 이동해요. 이 촉수를 바닥에 대고요 튕겨서 날아가요. 덤블링합니다. 덤블링. 헤엄을 안 치. 히드라. 고은이는 히드라 때도 배웠을 걸. 쟤는 아예 히드라. 강장. 자, 그러면 히드라하면 그 아홉 개 달린 뱀밖에 생각 안 나. 쌩이는 뻑뻑해야겠다. 관장님이. 자, 나하고 너는 입이고 똥꼬야. 똥꼬. 이 좀 잘 닦고. 왜 똥꼬에 철사 끼고 있어? 우리 안 나왔어. 똥꼬 교정 중이야? 쑥 쓰러서 쓰러졌어. 똥꼬 교정 중? 과략근에 힘이 안 들어가서 치질이잖아.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전기력이 90여력이라는 경우는 여기서는 정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정전기력을 훌륭힘이라고 하죠.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야. 원자를 구성하는 힘이야. 여기 원자 핵이 있대요. 내부가 플러스 전하는 빛이. 지는 원자 번호야.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G2가 된단 말이야. 양성자가 갖는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같지. 그래서 플러스 2가 되고 원자 번호가 지면은 전체 총 전하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지. G2라는 전하를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는데 전자가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고 있고요. 질량이 M입니다. 아씨, 참고로 아까 자바 어떤 실험실 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제가 있는데 주제를 찍으면 그거는 좀 실험 그 자바 그 프로그램 배운 것 같아. 결과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그냥 퍼트리스 하는 것 같아. 포물선 운동을 다운받아서 구현해봤더니 푹푹 써가지고 저쪽에는 뭘 맞히는 거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근데 원래 이제 뭐 각도 주고 뭐 주고 체 쪽쪽만 찾고 이런 것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 한번 자체는 있어. 근데 그 폭 쏘는 프로그램 보니까 내용이 밑에 잘 정리가 돼 있더라. 어버워도 될 것 같아. 어버워도 될 것 같아. 정리가 비교적 잘 돼서 거기에 살만 조금만 붙이면 고고수가 될 수도 있어. 사과에서 잘 되어있네요. 얘네들한테 잘할 수 있어. 이때 이 전하는 V라는 속도로 돌면서 자 원자 핵을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중심으로 받는 힘은 얼마일까요? 쿨롱 힘이 됩니다. 쿨롱 법칙에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과 같지. 얘는 G2 곱하기 2니까 G2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죠? G 제곱이고 이 값은 R분의 MV 제곱이라고 됩니다. 자, 이때 얘의 속력만 구해보자.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MR분의 KG2의 제곱이 될 때.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MR분의 KG2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라는 게 바로 원자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전자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탄속력이 부신력 역할을 합니다. 탄속력이 부신력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컨테이블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유모 그거 하나 써내고서는 진이 빠져갖고 어디다 빠졌니? 열과성을 다해서 했어? 어? 열과성을 다해서 그 라면 끓이는 것도 한 번 했어. 데스박. 우리말 없니? 데스박. 쓸걸. 목욕. 저거 그 쟤네들 과학 동아리에서 실험 운동에서 데스박. 그런 거 쓰는 거야 원래? 네, 저는 없어요. 과학 동아리 못 들어가.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가서 했어. 못 들어가면 신청서 냈어 지금. 신청서 내는 걸 몰라. 네가 안 알려줬자 이 개새끼야. 신청서 어딨냐고 물어봤어. 좋다는 말 없어? 네? 목욕탕? 이 밤이 밑밤 할 때 쓰는 그 밤이지. 목욕비누? 아니 밤이 폭탄은. 폭탄이야? 그러니까. 야 뭐 그러면 그냥 알칼리 금속으로 만든 거. 그 폭탄이 아닌 거지. 폭탄처럼 터진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알칼리 금속 데스박 아니야? 아니 왜 터지지? 엄청나게 나온다. 피부를 뭐 윤기 있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거기서 아니, 터지면? 그러니까 거품이 나는 거품이 폭탄처럼 터진다. 거품이 확 터져?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나? 감사합니다. 저기에 그걸 왜 선생님이 하세요? 용철에 매달았어. 용철은 K라는 길이를 갖고 있었대. 원래 길이는 L제곱이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L좀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얘를 돌려. 돌기 위해서 얘는 뭐가 필요하니? 구신력이 필요하겠지. 구신력을 주기 위해서 용처럼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자, 길이가 얼마큼 늘어나냐면 L0 더하기 X만큼 길이가 유지되고 있대. 즉 X만큼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중심을 향해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하지? 탄속력 KX가 작용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나타난 힘들의 합은 자, 뭐가 됩니까? KX야. 얘는 m 얼 오메가 제곱인데 이때 얼이 얼마가 되는 거지? 얼이 l 제로 플러스 x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쓴 거지. 그러면 여기 x 있고 여기 x 있네. 얼마나 늘어났나 볼까? 이항시키면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는 값이 m l 제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그럼 늘어난 용철 길이 x는 얼마가 될까? k-m 오메가 제곱분의 ml0 오메가 제곱이라는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길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해. 그래서 이런 탄속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원동시키는 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신력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물체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모두 다 구신력의 역할을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모를 수 있어서 하나를 뺐는데 그냥 추가시켜 줄게요. 자, 자기력도 구신력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력이다. 원래 있던 애들 한번 했거든. 자, 선생님 기억 미음 안 쓰고 일기상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있다. 자기장은 장군도 더 없어졌대요. 오미콘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제 장군 노트 안 되나? 진짜로? 근데 니네 수학 오답 노트 있대. 그 노트 안 주는 거예요? 그걸로 배치하네. 아니 뭐 안 돼. 나 수학 많이 안 나. 잠깐만. 얘도 유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야 그냥 진짜 써야 되는데 노트 안 만든다던데? 아 진짜 아니 야 아니 아 나 세 명 노트 이걸로 와 다 떼고서 네 다 썼는데 노트 근데 나 지금 남아있었던 게 쓰는 게 심한 애들 이렇게 썼었대 1학년 지금 2학년 에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노트 한 장 두 장 쓰고 집에 갔다 또 받아다 한 장 두 장 쓰고 집에 갔다 그건 좀 심한데 내 새끼가 계속 그래 그리고 없대니까 애들한테 야 한 장만 줘 그냥 뜯어주면 그거 갖다 또 쓰고 있다. 와. 근데 오빠들은 그 노트 많이 필요 없지. 그렇죠. 틀림없이 한 달 지나면 그거 재활용품이라 이런 말. 그래서 낭비가 좀 심하지. 아니 그렇다고 나 주지. 야무지게 쓰면 되잖아요. 대학교 가면 리프트 용지라는 게 있어. 걔네들은. 거져 있는데 맨 위에 테이프 재본이 돼 있거든. 본다고 테이프를 갖고 딱 붙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한 장 뜯으면 그냥 편지지 뜯어지듯이 쭉쭉 찢어진 아이가 있어. 뜯어진 아이. 그게 있는데 옛날에는 생각을 할 때 그걸 만들어놨었지. 그걸 만들어놨는데 한 20만 장 찍어놓으면은 재본 많이 가 오래 가. 20만 장이 20만 장 찍어갖고 복도에다 대놓으면 애들이 필요할 때마다 100장, 200장 뜯어가. 자, 뭐 모르죠? 어? 거의 안 잡히네. 그러니까 200만, 250만 장. A4지 한 박스가 2,500장이야. 그게 얼마나 있니? 어? A4지 한 박스. 그게 10박스? 아, 2,500장이야. 그 10박스 25,000장이잖아. 그렇게 싸는데? 1년 동안. 박스? 1년 동안 한 100박스 정도 만들었다. 네, 찾았다. 자, 이거 뭐? 자, 그럴 수 있어. 이해 생일 현상이잖아. 이해해줘. 자, 그러면 이게 자기장이 B야. 배 아픈 거 없으라고.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들어올 거야. 이 플러스 전화의 전화량은 Q고요. 얘는 속력 V라는 속력으로 들어온대요. 자, 플러스 전하는 전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가는 힘을 생각하는데 자기장 들어와. 전류는 엄지손가락 방향이지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야. 기억나? 그렇다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구나. 이때 이 힘이 비켜봐 또는 QVB라고 하는 이 힘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지? 원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하겠지. 이때 원궤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작용한 힘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야? QVB야. 얘는 반지름이 어린 반지름을 둔다라고 하는 어린분의 V제곱이지.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에서 얘가 갖는 반지름 어른 QB분의 MV가 얘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한 바퀴, 얘는 반바퀴 돌았지만 한 바퀴 돈다라고 가정해서 주기를 구해보면 한 바퀴 돌 때는 V분의 2파이 R이 되잖아. R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QB분의 2파이 M이 되는데 이걸 이용한 장치가 사이클로트론이야. 사이클로트론은 입자 가속이야. 핵물리에서 입자물에 사용하는 입자 가속이 바로 이 원리로 만든 R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입자 가속이 만들어서 요즘은 사이클로트론 안 쓰지.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크로트론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관성력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건 타고 나온다.
어차피 이거 안 했어 했는데 그럼 내가 핑계 댈 걸 만들어줘. 자, 관성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관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을 관하는 것이죠. 관성 때문에 느끼는 힘이야. 관성을 왜 느끼냐면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게 가속도용하는 시간이 애매해서 대략적인 숙제만 한번 보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해보합니다. 도입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요, 화력이었나? 진짜 도시나 넌 버스가 있어요. 친구 같았다고. 치과에서 개구기 좀 사올까? 올려놓고서 그냥 걸려놓게? 걸려놓 말을 못하잖아. 더 시끄러. 먼저 들어가니까 조용히 하겠지? 자, 얘가 얘가 A라는 가속도로 갑니다. 아기에서 개구기 하러 가야 되겠다. 중문속 딱 개구기. 이쪽에 원래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A 가속도로 가면 이 추가 어떻게 되지? 뒤로 쏠리게 되지. 맞아요? 원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아래로 누가 있었어? MG라는 중력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누가 있니? T라는 장력이 있단 말이야. 아까 그 그림은 똑같네. 두 힘의 합력이 물체 작용해서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I자 힘을 갖는데 질량의 M인 물체 I자 힘이니까 얼마가 돼? M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차와 같은 가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자 시점이야. 그런데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느낄까? 지금 운동 상황이 똑같아. 뒷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자, 실제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MG라는 중력이 있고 실의 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가 없이 추가 뒤로 쭉 기울어졌네. 그 얘기는 뭐야? 누군가 뒤로 당기는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해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F'이라는 힘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MA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얘는 마이너스 T 더하기 MG라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힘은 있는 힘이야 없는 힘이야? 없는 힘. 얘가 생각하는 힘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없어. 이렇게 멈춰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가정한 힘이야.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른다고? 관성역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 동하는 배 등의 관측자가 느끼는 이런 가상힘을 관성역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동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몸무게가 어떻게 느끼니? 무겁게 느끼지. 내려갈 때는 가볍게 느껴. 엘베? 집에도 있네? 저울을 갖고 가면 실험을 할 수 있겠다. 한번만 그치? 그걸로 선배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근데 범인은 체중기 오버나가지고 기록을 나갔다. 자기 소개를 지금 안 얘기하지 마. 야, 네가 나보다 더 나가잖아. 왜 자기 소개를? 지민이 너는 지금 두 개가 필요하잖아. 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야, 진짜 찢었다. 가정과 유정이 찢어서 해야 되거든. 설마 이것도 못 먹겠지? 설마. 설마 우리 범이가 이거에 대해 안 먹을래. 너무 많이 먹었어. 탐구 동기는? 어, 엘리베이터 타다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너무 늦겠다. 나 별 차이 안 느끼나? 혹시라도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귀신이서 나를 당기지도 않을까? 그건 좀 아닌데. 범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괜찮은데? 괜찮은 거 같다. 주워 먹어볼까 이거는? 오, 서지현자 동치는 한참이다 지금. 어? 지금 얘기해준 거 틀림없이 목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재우가 먼저 제출한다. 해볼까요 제가? 자, 그럼 명목에 가져갔으면 저 오른쪽 이러한 성격이었고요. 자, 운동의 상대성이라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미친놈 취급받지 않을까?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운동의 상대성을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관성력을 더 정확히 표현해드리고 그리고 엘베 안에서의 관성력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이로세터 엘리베이터들의 캠치랑 실험하셨죠? 운동에서 문제죠.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아니 진짜 제이로세터 엘리베이터는 운동에서 진짜 여기? 제이로세터 준비하는 거? 너 개구리 갖고 온다? 개구리요? 아 먼저 중고한테 물린 다음에 너한테 줄까? 제갈을 물리면 중고한테 제갈을 물리면 안 돼요. 개구리면 잔인하다. 제가 개구리인데 중고한테 제갈을 물리면 안 돼요. 질문이요. 누가 있어요? 착각하잖아. 질문!